그게 귀라는 게 꼭 마음에 하고 뭐 어떤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입고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그와 닿는 게 이제 좋은데 그렇지 않겠는 시인들도 좀 있어서 좀 많이 멀리했는데 선생님 시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아주 좀 한번 뵙고 싶었던 물론 이제 쓰는 사람의 그것도 창작의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시를 읽지라네 읽기 싫어서 읽는 게 아닌 게 어렵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좀 시인들끼리도 시인의 시를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상신 같은 게 천재지만은 지금도 평론가들이 다 그 해석을 못해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스테리거든요. 예. 무한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 입장에 썼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해 불가하거든요. 그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또 요즘 시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재판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어떤 인기 있는 이슈 있는 시인들의 시는 재판도 되고 매판도 되는데 근데 실제로 서점에서 보면 팔리는 시들이 보면 그 안도현 시인이나 정호성 시인이나 때로는 유시아 시인 같은 경우에 문학평론가들은 거의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독자들은 메시판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혜인 시인, 이혜인 소년님하고 근데 안도현 시나 정호성 시의 공통점이 바로 아주 쉬운 시예요. 근데 문장이 쉽다고 해서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문장이 쉬우면서도 그 안에 깊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독자를 매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쉬운 문장 안에서 자기 각자의, 자기의 그렇게 수준만큼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난해한 시는 접근 자체를 아주 이기적이죠. 이해하든 못하든. 그 김춘수 시인 같은 경우에도 무의미 시라고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써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김춘수 시인도 말년에는 아주 쉽게 의미 있는 시를 썼거든요. 결국 그건 뭐냐,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는 하나의 폭력일 수가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조금 달라요. 표현이 난해한 그 피카소가 그린 거라든지 또 고호가 그리는 개념은 절대 다르잖아요. 고호도 때로는 쉬운 그림 같으면서도 난해한 면이 있거든요. 어떤 그게 근데 그 난해한은 신비거든요. 그런 난해는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난해도 신비로운 난해가 있고 아주 불편한 난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뭐 창작의 자유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그거는 말을 못해요. 자기 어떤 나는 소통을 안 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못함 때문에 독자 외면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는 서정시거든요. 지금도 윤동주 씨의 시 같으면 아직도 세대의 관계에 잘 팔려요. 그 이유가 쉽기 때문에 일단 쉽고 그래서 어떤 예술도 때로는 좀 독자층에 너무 딱 한쪽에 자꾸만 기죽청의 어떤 전유물이 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물론 사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사지만 감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번에 그 안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같이 사고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찍은 사진. 근데 그 사진이 그 옆에 보는 게 덜 이렇게 이제 지루함을 느끼고. 지금 시를 읽더라도 시사람을 느끼더라고. 그런 기회에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 그 책 속에, 그림 속에 옆에 있고, 그걸 보면서, 보면은 더 와닿기도 하고, 그 기회에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 한다고 거의 한 달은 새벽 2, 3시까지 개시장 머리 막. 그런 시집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뭐 한 3만장 이상 되거든요. 거기서 골라내고, 대부분은 또 미리, 그 어떤 사물을 보면서 이미 시를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또 그게 보면 동떨어진 시가 하나 있고 딱 그 사물하고 동시적으로 들어요. 그래, 시에 보면 띠카시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고 띠카시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물을 탁 봤을 때 느낌이 탁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찍으면서 그 느낌을 동시에 찍거든요. 길게도 하는 오행이네, 짧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사진을 봐도 느낌이 있는데 글까지 있으니까 그게 사진과 글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 이티카시거든요. 그거는 시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가 요즘 티카 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친구들끼리도 좋은 게 찍잖아. 찍을 때 아무 느낌 없이 찍는 사람 없잖아. 찍는 순간에 그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 그럼 그거를 메시지를 같이 메모를 해주면 그게 찍가시거든. 그래서 그 실제로 찍가시 카페도 있어요. 찍가시라는 개념이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가 원래 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시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냥 정말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도 너무 매끈하고 한데 읽고 나면 오래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시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깨울까지 앉아가 풍경을 즐기면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 썼잖아요. 적흥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쓴 게 거의 적흥시거든요. 이불로 간접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원시는 사실 조상들이 쭉 써왔던 건 적흥시잖아요. 그 자리에 썼지 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던. 옛날에 그 가급제도 할 때도 그 적흥시를 갖고 뽑았잖아요. 잘 그리면. 그래서 아마 지금 개념은 만드는 시고, 근데 원시의 어떤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했을 때 시는 다른 말로 노래잖아요. 적극적으로 부른 노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의 원전, 그냥 내가 탁 느꼈을 때 그대로. 저는 일하다가도 탁 생각나면 사진을 찍고 바로 글을 써버려요. 그래서 거의 출근 시간에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차도 있지만 이걸로, 저는 이제 출판사도 하고 시도 쓰지만 또 이걸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출판사 출판대로 하고. 그래서 출근을 하는